슬슬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정말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박수와 응원 이런 거 한 숟가락씩 이렇게 보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번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요. 제가 준비했는데. 고맙습니다. 나도 좀 하나 만들어봐. 부럽네. 김광석 씨가 그 오토바이 타고 세계 여행 하는 거를 이렇게 꿈꿨던 그거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쩌면 뭐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픈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곡 연습하면서 이 곡에 담긴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흥겹고 좀 이렇게 막 희망에 찬 좀 흥겨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을 좀 위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오토바이 큰 거 막 이렇게 생긴 거요. 그거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부터 상상하면서 그 CD에 그 라이브 앨범에 남겼던 그 김광석 씨의 그 육성 멘트를 같이 엮어서 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들어보실까요? 40살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40살 되면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요. 할리 데이비슨 멋있는 거예요. 돈도 모아놨어요.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대요. 다리가 닿겠니? 그렇다고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. 괜찮겠지? 머리 빡빡 깎고 금물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가죽바지 입고 아유 체인 막 감고 나이 40에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그곳으로 가네.